6과. 제겐 그 축제가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. 들어봅시다. 민정 씨, 때는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 5월인데 어디 가볼 만한 데가 없을까요?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축제에 한번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. 왜 없겠어요? 가까운 곳만 해도 농촌 테마파크에서는 용인 봄꽃 축제도 하고 에버랜드에서는 튤립 축제도 하잖아요. 올 봄엔 날씨가 쌀쌀한 탓에 봄꽃이 늦게 폈대요. 겨운에 묵은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기엔 봄꽃 축제가 좋긴 한데요. 나들이 가는 셈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축제는 없을까요? 따니아 씨, 그동안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을 텐데 또 공부를 해요? 그렇다면 5월 10일에 개막하는 호흡 문화제를 한번 가보세요. 아니, 문화제도 축제인가요? 그리고 포우는 무슨 뜻이죠? 포우는 고려시대 충신이었던 정몽주 선생님의 호인데요. 그분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는 축제라서 문화제라고 한 거예요.